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뷰, 인덱스, 사용자, 권한, 제약 조건 등의 정보를 메타 데이터 형식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메타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고, 그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카탈로그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검색은 가능하고 변경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갱신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데이터 딕셔너리적 자료 사전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디렉토리, 메타 데이터,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디렉토리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데이터 접근을 위한 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로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만 접근 가능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쿼리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메타데이터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좀 전에 설명드렸죠. 어쨌든 이세개 다가 다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메타데이터 형식이고, 그 중에 또 특별히 메타데이터라고 또 시스템 카탈로그에 구성 요소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데이터 등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사전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객체에 관한 명세를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카탈로그의 기본 예시를 몇개 적어봤습니다. sys tables, sys columns, sys index 이런 앞에 SYS라고 붙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 전부 다 시스템 카탈로그들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이나 MS 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안에 보면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탈로그들이 있다. 수고하셨습니다.